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리얼 돌령 이희경 양인데요. 희경 언니 회사 근방에 나와 있습니다. 와, 어떻게 이렇게 생겨? 솔직히 말이 안 되지. 이거 표정 어떻게 하는 걸까? 언니,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, 이희경이에요. 아, 네. 네, 안녕하세요. 모자 한 번만 벗어줄 수 있어요? 아이고. 와. 감탄이 나와요. 이런 걸 바로 리얼 돌려라고 하는군요. 진짜로 얼굴을 고친 데가 있다면. 네. 이거 꼭 내보내줘야 돼요? 이거 눈 찝고. 네. 코가 휘어서 재수술 받고. 아, 네네. 이거 방송에서 좀, 네. 좀 오, 이상하게 나가면서 편집이 됐는데. 네. 가슴을 했거든요? 가슴을 했거든요? 아, 했다고 밝혔는데. 네. 그거 편집을 시켜서. 네. 가슴도 포샵을 한 거, 몸매도 포샵을 한 거라고. 아, 맞아요. 저도 사진 봤어요. 뚜뚜빵빵한 사진 봤어요. 네, 나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과거에는 연애를 몇 번 하신 것 같아요, 연예인분들과. 혹시 숫자로만? 네다섯 명? 와, 그렇나 진짜. 나 한 명을 못 만나는데. 오, 좋아. 어, 뭔가 전문가가 하는 것 같지 않아? 스펀지가 다 먹는 것 같은데요? 아, 거기 부분만 하시는 거예요? 다크서클 하시면서. 하이라이트는 이마랑 광대랑 앞턱하고 코 오방으로 좀 얼굴 작아 보이면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갈색으로 색만 채워놓고요. 두 개 정도 섞어서 바르는 게 더 잘 안 지워지는 것 같아요. 화장은 다 끝난 거죠? 네, 화장은 이렇게가 네. 다 끝이에요. 언니 이제 머리를 묶을 거잖아요. 근데 어떻게 해야 좀 예쁘게 묶을 수 있어요? 이제 시컬로 살짝 말아주고 단정하게 묶은 다음에 다 묶으면 갸름한 얼굴이 아니라 동그래 보이니까 이쪽만 살짝 내려서 메이브 줄 거예요. 저 머리 한 가닥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 계셔요. 근데 화장하는 걸 위해서 머리도 엄청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. 머리는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써요. 진짜 딴 사람이다. 나 사진이랑 진짜 별 차이 없어요, 지금 보니까. 진심감이. 지금 포토샵 하기 직전인데 그 리얼 돌려 되기까지 지금 몇 퍼센트가 완성이 된 거예요? 아직 70%? 아, 진짜? 아, 포토샵이 그렇게 중요하구나. 아. 평소 그 야외 포토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잘하는데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. 그러면은 빨리 언니 스스로 사진을 찍고. 언니 다 스스로. 언니 다 스스로 포토샵까지 하는 걸로 해. 얼굴 크기를 축소할 거예요. 대박. 그럼 눈, 코, 입이 다시 멀리잖아요. 그럼 다시. 하나, 둘, 셋. 짜잔. 아까 진짜 조금씩 해가지고 진짜 조그만다 이러고 생각했는데 나 지금 비디오 보고 깜짝 놀랐어. 이미지를 순하게 바꿔주는 거랑 피부톤만 달라져도 사람이 확 달라 보여요. 화장할 때부터 되게 눈썹에 집착을 많이 했잖아요. 눈썹이랑 눈 모양? 좀 순해 보이는 이미지 좋더라고. 막 애기 같고 막 감싸주고 싶고. 목소리 봐요. 어디 가서 이런 그런 대우를 받아봤겠어 내가. 너 예쁘게 등장하라고. 섹시에 난리나 지금 그거. 그치 난리나 지금. 저 뭔데 너는 보자마자 한 번. 뭘. 막아. 여기 나 MC인 거 몰라서 내가 지금. 아, 죄송합니다. 어? 방송 잘리고 싶어 지금? 녹살자. 안녕하세요, 이희경입니다. 핫한데 갔나 하면 누나잖아. 그지? 누나 핫한... 하면 어디야? 어? 아, 너 왜 그러냐, 진짜 이제. 왜 누나 섭외했는데? 큰일 나. 어떤 파티든 드레스 코드는 지켜줘야 돼. 이거, 이런 거, 이렇게 예전, 요즘에 복고풍이 유행이래. 이렇게 핫팬츠 입고, 청자켓 같은 거 걸쳐서 포인트 이렇게 액세서리 주고. 클럽은 좀 하얀 옷이 예쁘게 보여. 이게 어두우니까. 어두운 거 입으면 얼굴만 둥둥 떠다니잖아. 나 이거 왜 안 봤지? 그렇지?